아직 안 왔어. 어디에서 찾아왔는데? 우와, 오늘. 얘들아, 안녕. 우린 블링블링 신인 걸그룹이고 해서 왔어. 한명 씨. 누구야? 맏언니, 맏내, 인순이라고 해. 와, 순이. 안녕. 나는 힘 좀 내, 힘 좀. 미경이. 뭐야? 뭐야? 골든걸스의 둘째 미경이야. 아, 이거 빨라. 셋째는 누구야, 셋째? 셋째, 신여범. 하이, 만나. 애 있어요? 누가 봐도 막내.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골든걸스의 막내는 오로지 이윤미? 하나라는 거. 내가 제일 6개월 막내. 6개월 차이, 6개월 차이. 어, 막내, 막내. 와, 대박. 골든걸스요. 골든걸스입니다. 호동이가 우리 통이니까 편하게 이름 한 번씩 외쳐주고 가자. 수미야. 어려워. 나 효범이는 아니 근데 어려워.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려. 너무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야? 정신 차려! 어? 누구? 아니 그거 사실 우리 구호야. 정신 차려가? 정신 놓으면 안 되거든. 막 틀려. 아, 그래? 요즘에 아영이 걸그룹 많이 나오네. 그러니까. 애들이랑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되게 좋다. 별로 안 날 거야? 안 나지. 베이비몬스터 나왔거든. 5월달이구나. 안녕, 우리 베이비몬스터야. 그분들 우리 선배님이셔. 맞지, 맞지. 아, 베이비몬스터가? 아니야. 얼굴보다 선배지. 여기 베이비가 빨라. 오래 지리야. 며칠 됐어, 며칠 됐어. 여기 더 선배지. 아, 아니, 근데. 엄마 선배야. 어머, 그래, 우리 후배 생겼네. 이제 후배 생겼지? 생겼어. 네, 나 그래서 그것도 봤어. 뉴진스 어머니 태어난 연도에 데뷔를 했다고. 맞아, 언니. 그래서 어머니가 태어난 연도에 보통 데뷔를 했다. 보통 엄마랑 동갑이거나 아빠랑 동갑인데 요즘은 그런데 네 엄마 태어난 연도에 내가 데뷔했다. 정말 우리 뉴진스 선배님들이잖아. 그래서 아, 올라가는 거래. 그렇지. 아니 근데 여기 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좀 구면 아니야? 구면이지. 한 번씩 딱 그렇지. 엄마 옛날 오르팍 동사. 나는 효범이 전화번호도 알지. 볼 때는요. 아, 그리고 옛날에 고은불가 때도 나와줬어요, 효범이는. 아, 그리고 오늘 학창 시절 때 최고의 슈퍼스타. 그렇지. 나도 그렇지. 책 봤지? 그건 아니었나? 누가? 그건 아니었나? 누가? 아니, 나 봤다. 이거 던질 건 안 줘? 왜 오징어한테 담요 던져? 아니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는 게 효범이가 상민이랑 잘 안 돼. 놀랐대. 놀랐대. 하도를 찌를 때 진짜 건방졌거든. 아 진짜? 어느 정도였어? 뒤도 안 돌아봐. 무대에서 보면 싹 사라져. 인사를 안 해. 그래서 어휴 되게 건방져졌구나. 근데 요즘 많이 사람 됐지. 아니 근데 너 효범 선배한테도 인사를 안 했어? 아 바쁘네, 바쁘네. 그냥 지나간 거야. 저 얘기는 하여튼 매번 각계 각층에서 저 얘기는 그때 어찌어찌 같이 무대에서 활동 많이 했는데 나는 상민이가 너무 까무잡잡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빠다 냄새가 나. 빠다 냄새가 교포 혼자 알고 인사하던 연세대 근처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어. 가드라고. 미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어 은미 누나한테는 인사했어? 은미 누나는 방송 국에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. 은민 누나한테 인사 안 했으면 맨발로 맞았을 텐데. 아니 진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맨발 싸대기 맞았어. 나도 맨발 싸기. 혼내는 중입니다. 옛날에 인사 안 했어도 좀 봐줘.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. 아니 이뻐해 우리. 상민이 얼마 좋아하는데. 너무 사랑스러워. 그래 이제 진짜 누나 맨발에 디바잖아. 진짜 맨발이었대니까. 신발 살 돈이 없어서. 나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있는데. 그래? 수근이 수근이. 나 고마. 난 진짜 수근이 팬이거든. 진짜로?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꼭 부탁하고 싶은 거. 뭔데 뭔데? 꿀베기 싫은 표정. 그거 내 휴대폰에 하나 저장하면 안 돼? 아 내 꿀베기 싫은 표정? 이제 이거. 야 내가 그걸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? 오랜만에 더. 오랜만에 했더니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네. 나 휴대폰. 오 진짜 진팬이네. 야 여러 개 보여. 여러 개 좀 도장해 드려. 다시 한 번만. 몸집으로.
동영상 찍는다.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구나. 자, 꼴맹이. 어. 그 꼴맹이 씨는 표정에서 오동님. 1박 2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기억이 재미가 없었나 봐. 아니 그 사람 별로 재미가 없어. 솔직해. 그러니까 솔직해. 뭐랄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지. 수근이는 뭔가 이렇게 순발력이 너무 뛰어나서 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걸 생각해내지? 저런 꼴배기 싫음이 저런 표정도 뭔가 막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순발력으로. 아, 그 사람 다른 한 사람 순발력이 좀 떨어졌구나. 떨어진 거지. 순발력이 떨어졌어. 어디도 그 보면서 따라했을 거 아니야 표정을. 아니 따라해본 적은 없어. 한번 해봐. 따라해. 어떻게 저걸 따라해. 한번 해봐. 중요한 건 나는 이런 거 뭐 찍어줬는데 너넨 뭐 나한테 줄 거 없어? 맞아 줄 거. 뭐, 뭘 바래? 반정하고 뭘 바래? 뭐 집문서? 집문서. 와 5세대 치고는 꽤 빨리 집을 장만했구나. 아니 그 이유 몰라. 이유 뭐 준대. 미경 유행어 있어. 설마 대박이잖아. 뭐 이수근 선배님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다.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. 영혼이 하나도 없네요. 그래, 언제 봐도 영혼이 없어. 아니 이게 당황을 안 해서 그래. 지금 영혼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해서 해주면 안 돼? 어떻게 내가 그럼 또 반병가 이제 후배야. 네, 말 그대로입니다. 반병가 이제 선배님이세요. 아, 미국 배우시대요. 네, 배우시대요. 아, 그렇구나. 자, 이수근 선배님,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다. 최고의 선배님, 네. 최고. 앉으면 안 돼? 화이팅! 아, 지금 좀 앉아놓을게. 허리가 좀 못 쓰니까. 아, 그래. 아, 어떤 허리. 아, 이제 가자! 렛츠고! 가자!